작가님은 그 기자님의 진술을 통해서만 말을 했죠. 하지만 이 작가님의 입장에서 상상해보자면 어떨까요? 작가님은 정말 자신의 뜻대로 소설을 썼을까요?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작가를 이용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내 소설을 독자들의 입맛에 갖다 맞추자는 겁니까? 아니요, 그 입맛을 살짝 이용하자는 겁니다. 당신의 뜻대로 소설이 시작했고 당신을 만난 뒤 작가는 변했지. 소설을 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? 원고에 남겨진 빨간 점처럼 작가의 뒤에는 언제나 당신의 흔적이 남아있어. 인간의 기억은 소설의 문장과 같아 같은 장면 내가 간직하고 싶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.